아, 이제 허기지는데죠, 이제. 뭘 좀 먹어야지. 한바탕 등산을 마친 뒤 배일집 씨가 직접 식사 준비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채소를 씻어주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칼질 실력에 장금이도 울고 가겠는데요. 혼자 이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산 게 전 30년 됐거든. 됐는데 우리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땐 내가 밥을 해줘야 되거든. 내가 창고를 다 하고 처음에는 두벅두벅두벅 이렇게 썰다가 이게 세월이 흐르니까 숙달이 돼가지고 후배가 부탁한 파무침까지 주부구단 실력 발휘 제대로인데요. 한편 밖에서는 김정렬 씨가 고기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지방량이 적은 목살구이까지 완성! 선후배의 합작으로 단백질 듬뿍 건강밥상이 완성됐습니다. 파절이 이거 아주 향도 좋고 아주 제대로 먹을 준비를 한번 해봐야지. 자, 파를 이거를 넣어야 돼. 이거. 아, 이거 좋아. 그렇지. 파절이가 싸면은 파절이 있어야 돼요. 달절이 좋네, 이거. 근데 나는 음식은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가리는 게 없어. 그냥 아무거나 막 먹어, 잘 먹어. 그리고 잘 안 가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시는 이유? 내가 하는 방식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리고 저차 스트레스를 안 받고.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받으면 뭐해? 자네도 이제 건강을 챙겨야 돼. 건강을 더 챙기고. 어느덧 서로의 건강을 걱정할 나이가 된 두 사람.